충남 내륙의 뿌리 깊은 고을 가운데 하나가 저 아래 창녕 땅이다. 언제부턴가 창녕은 화왕산 아래 세월을 담아온 것이다. 창녕은 제2의 경주라 불릴 만큼 이곳을 관양으로 삼은 성씨가 많다. 굵은 주름살로 접혀오는 사람의 세월, 그것이 창녕은 아니었을까? 창녕 읍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지면이 나온다. 그리고 모산리, 성리, 효정리, 원동마을 등이 있으니 대대로 세거해온 창녕 성씨들의 한성받이 마을이 이곳 대지면 일대에 있었다. 문중의 시조는 중윤공 성인보. 고려 중엽 이후의 인물로 자세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중윤호장을 지냈다라고 적혀있다. 그의 묘소는 창녕 땅 맥산에 있었다. 문중의 뿌리는 거기 있었다. 풍수지리설로는 유어농파형. 물고기가 연못에서 논이는 형상으로 반드시 봉분을 낮게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묘자리를 쓰게 된 것일까? 그런 의문을 단숨에 풀어주기라도 하듯 이런 얘기들이 기록으로 전해온다. 목판본으로도 전해오는 시중공 성송국의 효행록에 따르면 시조 중윤공은 당시 수도인 송경에서 문득 병사하고 만다. 이에 그의 아들 성송국은 몸소 시신을 지고 왔으니 달포 만에 겨우 닿은 곳이 현풍현이었다. 고향인 창녕까지가 불과 30리였으나 폭설이 내려 부득이 청산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날이 밝아 깨어보니 어인일인지 부친의 시신 곁에 봄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하여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맥산 기슭에 이르러 발자국은 돌연 끊겨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신기하게도 눈이 녹아있더라는 것이다. 바로 그 터에 시조묘를 썼던 바 후손들이 날로 번창할 명당이라고 했다. 음력 10월 초하루 창녕 땅의 맥산 기슭이 따사롭기만 하다. 이날이 되면 후손들은 어김없이 찾아와 시조묘 앞에 제의를 올리는 것이다. 800년을 이어 내려온 문중사의 끝자락에서 후손들이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예는 이렇게 문중사를 이어가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때가 묻어 모든 것이 예전만은 못할 것이니 그것이 또 후손들은 부끄럽기만 하고. 시제를 올린 날 밤 창녕 성씨 후손은 또 잠을 못 이루고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있다.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 사는 방식 또한 달라졌어도 언제나 아득한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것들. 그것은 조상이 남겨놓은 목판이었다. 이 목판으로 새겨놓은 족보에는 얼마나 많은 효행들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충절들이 있었는가. 효행으로 시작되어 충절로 이어진 창녕 성씨의 문중사. 후손은 그것을 되새겨보고자 탁본을 하고 있었다.
효행록에 그려진 풍경들을, 천리길을 걸어오던 조상의 모습과 청산원에서 머물던 밤하늘을, 눈에 쌓인 맥산 기슭의 눈 녹은 자리를 그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해.